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아트 토크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화가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모티브가 있고요. 자기만의 장르가 있고 또 화가들만의 독특한 그 이미지를 캔버스에 쏟아놓는 게 참 화가입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은 얼마 전에 압구정동 윤 갤러리에서 전시회 했을 때 캐치프레이즈를 인생 70년 예술 50년이란 타이틀로 전시회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장르를 딱 꼬집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화랑에서 그림을 팔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손님의 취향에 맞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온갖 장르를 다 섭렵하면서 인물화에서부터 추상화까지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사실 이 국전에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고 그러죠. 세 번 입상했는데 전부 다 비구상, 추상으로 입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삼각지는 대개 이제 일반 대중들이 그림을 구입하러 오고 또 지방에서 그림을 가져가서 파는 그 도매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스타일만 그리면 안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추상을 그리는데 대중들이 추상을 잘 모르니까 잘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온갖 종류의 이 그림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회 할 때는 나만의 독특한 이제 그 이미지 구성을 해가지고 또 전시회를 했지만 일반 여기 화랑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 그림은 이게 이제 해바라기인데요. 요즘에 그 해바라기가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특히 이렇게 소품인 경우에 하루에 몇 개씩 팔리고 있어요. 요거는 6호거든요. 근데 해바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포도도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석류가 있죠. 석류는 그 안에 씨가 많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자면은 그 복주머니, 돈주머니에요. 안에 그 씨가 많은 것은 동전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출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에서 황금의 색깔의 해바라기 그림을 집집마다 한 점씩 그려놓는데 붙여놓는데 이 그림이 아마 그런 그 형식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위에는 그 튤립이 필라고 멍우리가 돼 있고요. 밑에는 돼지꽃이라고 하기도 좋고 또 국화, 가을 국화라고 하기도 좋고 그래서 조화를 이룬 그런 칼라입니다. 해바라기만 그리면 노란색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빨간 석류가 있고요. 보라색 포도송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핑크빛 진한 튤립도 있고 또 하얀 들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가 만발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6호고요. 액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20만원 되겠습니다. 작가가 이제 가격까지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어차피 화랑을 하면서 그림을 판매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일부러 삼각지까지 안 나오시고 또 화랑에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참 고르기도 쉽지 않은데 집에서 아니면은 직장에서 이렇게 그 보고 간단한 이 그림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이즈는 그 그림 사이즈만 41cm에 31.8cm인데 액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액자가 한 30cm, 25cm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6호 사이즈 이게 20만원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작품은 10호 사이즈입니다. 꽃 정물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실 계열의 그림이 아니라 약간 추상적인 그런 그 터치의 그림이죠. 10호 사이즈고요. 또 재료는 아크릴릭입니다. 여러분 아크릴릭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유화는 우리 전통적인 그 화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술 재료이긴 한데 유화는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크릴릭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질감이 아주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를 아주 그냥 듬뿍듬뿍 발라가지고 흠뻑스럽게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그 정물입니다. 사실적으로 이쁘게 그린 것도 좋긴 하지만 그거는 뭐뭐 뭐 꽃으로 다 직접 갖다 걸어 놓으시면 되는 거지만 이게 예술적인 분위기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작가만의 예술적 감흥을 그런 그 집어넣은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호 사이즈고요. 요거는 35만 원 되겠습니다. 액자까지 포함해서 물론 택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에 이런 그 화려한 그림 하나 걸어 놓으면 아주 분위기가 좋고요. 집안 이 분위기가 대반 업됩니다. 특히 이제 주방이나 아니면은 학생들 방에 이렇게 깔끔하고 산뜻한 그림을 걸어 놓으면 좋은데 사실적인 그림은 요즘에 뭐 프린트도 많이 돼 있고요. 포스터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 미술적으로 좀 예술적인 터치로다가 헤비 터치라고 그러죠. 야수파적인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호짜리 35만 원입니다. 이번 작품 역시 10호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10호 작품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과, 아주 예쁜 사과, 달콤한 사과, 사과 나무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건강 내지는 흠벅스러운 그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사과 그림을 하나 주방에다 걸어놓으면 좋습니다. 이 작품 역시 10호 35만 원입니다. 요즘에 액자는 조각 있는 거를 별로 싫어해요, 사람들이. 좀 구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의 그 미술관에 가면은 좀 약간 클래식한 그런 그 조각 있는 그 액자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아주 심플한 가구가 이렇게 산뜻하고 그러니까 가구에 맞게 그렇게 그 액자를 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과 그림 아주 살아있는 느낌이죠. 그냥 그 정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과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아름다운 새한 마리. 여기 35만 원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성 요소가 있는 그런 항아리 그림입니다. 역시 10호인데요. 제가 이제 액자를 일일이 바꿔 끼우기 힘들어서 그냥 그 액자 없이 보여드리는 거 있습니다. 보라색 톤의 도자기 안에 우리 5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뭐를 이고 가는 들에 밥을 일꾼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가지고 이 머리 이고 가고요. 또 폭포가 이제 물이 쏟아져서 고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이 날아가죠. 학이 한 쌍이 날아가는데, 이거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는 선비를 상징하는 거고요. 출세와 명예와 또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흙으로 된 아주 독특한 마티에르. 참 자연스러운 마띠엘에다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또 태양이 또 있고요. 별장인지 세컨하우스인지 집인지 교회같이 보이고요. 또 요거는 이게 선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정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십장생에 나오는 산과 같은 참그 산수화에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다양한 우리 한국의 전통 그 도자기에다가 우리 고향의 맛을 그린 그런 작품이죠. 내 고향의 정이라는 타이틀이고요. 이것도 10호입니다. 액자 끼워가지고 택배비 포함해서 35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 역시 아까 그 작품과 비슷한 그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들에 밥을 이고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소나무는 성비를 상징한다 그랬죠. 학이 두 마리가 날아가는데 요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이 아마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새의 경우 짝이 죽으면 금방 재혼을 하는데 이 학은 절개를 지킨답니다. 짝이 죽으면은 혼자 평생을 남편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그런 의미고요. 또 이것은 태양에 솥대가 서 있죠. 언제든지 이 가정에 이 사무실에 반가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솥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봄에 피는 벚꽃.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벚꽃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10호고요. 모든 값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전시회 할 때는 호당 10만 원씩 받았는데 요건 호당 3만 5천 원씩, 그러니까 35만 원에 10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아주 그냥 그 고풍스럽고요. 좀 뭐랄까 우아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럭셔리한 인테리어에 아주 알맞는 그런 그림이죠. 자, 이 작품도 역시 10호입니다. 아, 여러분 아시죠? 성산 일출봉.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중에 하나. 대한민국의 관광지로서 최고의 관광지 성산 일출봉을 그렸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겨울이 지나면은 유채밭이 제주도 전체를 휩싸이고요. 또그 노란 유채밭에서 행복한 참 연인들이 사진 찍는 모습이 나오죠. 푸른 바다에 파도가 치고요. 성산 일출봉이 뭡니까? 해가 뜨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가정이나 사무실에 늘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런 기운을 받으시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높은 푸른 하늘에 갈매기가 떠 있고요. 아주 그냥 그 평화롭고 산뜻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경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봄이 가장 먼저 오는 제주도 성산 일출봉 역시 10호고요. 액자까지 택배까지 포함해서 35만 원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제 10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과입니다. 요즘에 사과가 건강과 행운을 상징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풍성한 사과가 가득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하나 아주 정성 들여 그렸고요. 또몇 개는 아주 붉은 그 사과가 이제 부사라고 그러죠. 또 인도 사과도 있고요. 그래서 사과의 단맛이 아주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그 싱싱한 그림입니다. 이런 건 주방에도 하나 걸어놓으면 좋고요. 학생들 방에 내지는 사무실 걸어놓으면 아주 생기가 넘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10호고요. 액자, 택배 포함해서 35만 원입니다. 자, 이번 작품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번화가 서울 명동을 그렸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쇼핑을 오는지 데이트를 하는지, 데이트하는 것 같으네요. 데이트하는 분위기고, 또 명동의 화려한 골목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경치거든요. 명동 하면은 소비 거리고요, 기쁨의 거리고요, 또 행복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제가 한번 가보긴 했는데 너무너무 그냥 번화하고 사람들이 막 넘쳐나더라고요. 역시 명동은 젊음의 거리고 기쁨의 거리고 또 사랑의 거리입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장 행복한 거리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그렸고요. 액자 포함해서 10호 역시 3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유럽의 그 파리에 있는 그런 풍경과 같이 참 행복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그렸고요. 약간의 반추상적인 요소가 들어있고요. 재료는 아크릴릭입니다. 10호 사이즈가 정확히 그림 사이즈만 해서 45.5에 53cm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액자를 넣게 되면 한 25cm가 추가되죠. 10호 사이즈. 재료는 아크릴릭입니다. 자양화가 김수영 작품이고요. 35만 원인데 밑에 이 문자로 주시면은 택배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고요. 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10호 명동 행복한 거리라는 타이틀입니다. 자, 이 작품은 독특하게 타이틀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캔버스 뒤에 제가 이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사인입니다. 타이틀은 행복한 새 아침, 서양화가 김수영 작 해가지고 제가 사인을 해놨습니다. 뒤를 돌려서 볼까요? 아주 즐거운 새 가족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뒤에 사랑의 하트가 있는 나무가 있고요. 또
파랑새, 꿈을 상징하는 파랑새가 암수가 서로 쳐다보면서 나 잡아봐라 하고 있죠. 또 여기에 보면은 아름다운 집이 있고요. 또 소박한 참 담장이 있고 또 하트가 온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행복한 새 아침이고요. 타이틀이 아버지, 엄마, 아들 셋이 행복하게 우는 모습입니다. 이게 약간의 그 뭐랄까 기분을 업시키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분들에게 아니면 이 기업에서 사업이 잘 되라는 의미로 이런 그림 하나 걸어놓으면 좋을 듯합니다. 액자까지 포함해서 35만 원 역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인물화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이게 사실 그리기가 엄청 힘든 작업입니다. 일반 풍경화는 붓을 잘못 돌려도 금방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사람이 딴 사람이 되고요. 또 아주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섬세하고 즐거운 그런 사람의 표정을 그렸습니다. 요 뒤에는 이 사슴이 참 놀고 있잖아요, 한 쌍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행복한 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게 10호고요. 10호 사이즈는 그림만 해서 53cm에 45.5cm고 액자를 포함하면은 거기에서 20 내지 25cm가 추가됩니다. 유리를 안 하는 게뭐 원칙인데 유리를 해달라면은 서울 시내는 택배로 되지만 지방으로는 유리가 깨지기 때문에 유리가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양화가 김수영이 그린 행복한 새 아침. 여러분, 10호입니다. 가격은 35만 원이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품 10호짜리만 몇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좀더그 아름답고 깊은 뜻이 있는 그런 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한 모닝 토크쇼, 아트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